저희 유튜브에서 이번에는 반도체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요즘에 좀 온도차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잘 갔습니다. SFA 반도체고요. 사신 분이 영선제이님 6,250원에 비중 15%입니다. 약간의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님의 고민은 7,000원을 못 넘겨서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7,000원 못 넘기는데 매도가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 활발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8%에 육박하는 상승에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7,000원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회사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하고 쌍벽을 이루는 회사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이제 AI 반도체 주목을 좀 받으면서 연초에 만 원대에서 거의 뭐 4만 원 정도까지 3배, 4배 올라갈 때 이 종목은 거의 행보에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약간 꿈틀꿈틀 거립니다.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 종목도 AI 반도체 뭐 수혜주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매도하라고 그래요. 과거에 하나마이크론 제가 만 원일 때 이 종목이 5,000원, 6,000원일 때 하나마이크론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하나마이크론이 주가가 오라서 쉬고 있지만은 밸류를 본다 한다면 SF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왜냐면 제가 AI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그 SFA 반도체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본래 이제 SF 반도체가 된다 한다면 SFAA라는 회사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의 자회사 형태고 SFA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핵심 그 관계사에 해당될 정도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수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못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하나마이크론이 패키징 공정 장비를 SK 하이닉스 쪽에 받아왔던 건데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삼성전자가 장비까지 좀 대주면서 물량을 좀 받으려고 할 정도로 하나마이크론의 경쟁력이 셉니다. 이 종목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추정 시점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주가가 6,000원이고 싸고 하나마이크론 이제 만 8,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 본다 한다면 SF 반도체가 싸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SF 반도체 특징이 자본금이 무려 824억입니다. 시가총액 1조 지금 1,000억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이 현재 시가총액 1조 3,000억이니까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25년도 시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영업이익이 3,000억이고요. 추정 시점으로 본다 한다면. 근데 SF 반도체는 4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직접 따지면. 밸류를 본다면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상승 피로감 때문에 쉬고 있지만은 SF 반도체가 지금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제 종가 기준에서 PER이 30.6배거든요. 오늘 주가 떴으니까 아마 33배 정도 되겠죠.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PER 단지 9배입니다. 그런 차이를 본다면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주가가 증권사 쪽에서 이제 분석 보고서 내면 수가 딱 올라가는데 제가 판단하기도 SF 반도체는 워낙 자본금이 높은 주식이라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7,000원 목표로 한다는데 시점 딱 올라가니까 밀리죠. 있어요. 7,000원도 언제로 매도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마이크론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패키징 장비 회사 중에 비싸다. 그래서 7,000원 언저리스 매도해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갈 때도 잘 안 가다가 요즘 들어서 불이 붙잖아요. 지난 12월 중순에 한번 급등했다가 오늘도 강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도 이제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 날인가 주가 급등할 때도 시간에서 급등시켰다가 당일 위로 올라갈 때 팔고 나간 때도 보이는데 이번에도 증권사 쪽에서 뭐 그런 어떤 이슈, AI 반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 쪽의 수혜를 얘기를 하는데 관련 쪽에 본다 한다면 앞서 기술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을 따지면 하나마이크론이 두 개사를 딱 비교해 보면 됩니다. 누가 보든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만약에 SF 반도체가 6,800원이면요 하나마이크론 밸류 따진다 한다면 6만 원 정도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밸류로 따지. 근데 다만 앞서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상승에 피로감을 느끼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가면. 길게 본다 한다면 하나마이크론이 훨씬 펀더멘탈 상으로 분석해 본다 우위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 하나만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군을 제시를 해주세요. 하나마이크론을 보면서 이 매력도를 비교 분석한다면 SFA가 왜 7,000원을 못 넘기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좀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들고 계신 우리 영선님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수평이동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솔루션 제시해 드렸고요.